남양주 곤충사랑의 군뱅이가 됐습니다. 우리 지금 농장에 요 수로에 보니까는 개구리가 알을 낳았네요. 이거 생각보다 좀 일찍 낳지 않았나 싶은데 물이 없어요. 지금 비도 안 오고 또 겨울 동안에 수로에 물을 안 채워가지고 물이 거의 말랐는데 이렇게 알을 낳아가지고 오늘은 좀 수로 정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물을 좀 수로에 많이 갇히게 하고 다른 쪽으로 나가던 물을 이쪽에 개구리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장소 쪽에다가 수로를 내 가지고 그쪽으로다가 물이 흐르도록 해서 수량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연못을 좀 대대적으로 손을 봐서 개구리가 좀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땅이 다 녹지 않아 가지고 지금 삽이 안 들어가요. 그래가지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수로를 막고서 여기 물을 가두고 있어요. 이제 개구리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알을 낳을 수 있도록. 저쪽 큰 연못을 갖다가 손보라 했더니 도저히 지금 불가능이에요. 땅이 얼어가지고. 저도 알을 이렇게 빨리 낳을 줄 몰라가지고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서 개구리들이 알을 낳고 올챙이로 잘클 때까지 보호를 해줘야죠. 올챙이로 크고 나서도 다른 뭐 새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 물고기들 또 수소곤충들한테 잡혀 먹는데 그거는 뭐 제가 최대한 좀 올챙이들이 안 죽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요. 내일 또 요 공사가 좀더 매끈하게 될수 있도록 한번 삽을 들고 삽질 한번 해볼게요.